열몇 시간을 저걸 했거든요, 운전을. 그래서 진짜 운전을 요 하나 없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랑 도착하니까 한 9시 반이었으니까 14시간 정도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덕평에서 3차선을 막을 정도로 거의 차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폐차장에서 보는 이렇게 눌려져 있는 그런 사고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차의 형태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큰 차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집에 오니까 한 2시 반 정도 돼서 지금 한 30분을 자고, 그러니까 집에 오는데 또 1시간 반 걸리는데 막혀가지고 거의 이제 한 2시간 걸렸으니까 어제 한몇 시간 남죠? 7시간 반에서 9시간 반. 그러니까 14시간, 15, 16시간 중에 충전 시간 빼면 한 15시간 정도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 자세를 잘 잡으니까 허리는 좀더 아픈 것 같긴 해요. 초 긴장하고 운전을 해가지고요. 사실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아직도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코로나 백신으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당이 좀 필요해서 좀 마시고 과자도 좀 먹고 나서 갔다 와서 좀 우리 좀 편하게 갔다 오긴 했는데도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고가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4차선 중에 덕평교에서 앞에 3차선을 막았는데 세 대가 거의 그 짜고가 돼서 차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쭉 가고요. 그리고 막 앞뒤가 다 그냥 다 도망도망 나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운전 진짜 조심하세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아주 조용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 미션을 주신 아슈람 선생님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다녀와라 그래서 어제 연락 주신 모든 분들한테 연락 전화도 못 받고 카톡도 못 받고 카톡도 못 드리고 그냥 조용히 다녀왔거든요. 문자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하니까, 메일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조용히 그냥 아무 연락이 없다 이러면, 아, 뭔가 미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떠벌리지 말아라. 아슈람 선생님이 제발 떠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벌리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어제 정말 많이 평화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연락도 다 완전히 끊고 조용하게 신상을 모셔오는데 집중했거든요. 특히 일본의 압박에 많이 고통받았던 그런 영혼을 이렇게 지켜줬던 104세 되신 낙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전도가 좀 전해졌는데, 그런 아주 낙천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 박사가 되게 후배인데요. 좋은 인연을 맺어줘서 그래서 이제 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주는 제사를 계속 지냈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돕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용히 조용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잡은 거는 보셨던 분들은 어제 좀 늦게 올려드려가지고요. 경쟁을 하지 않고 즐기는 법. 이제 이게 어저께 아쉬운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9시 반쯤에 도착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오신 상도 이렇게 잘 자리를 잡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가장 안 좋은 교육이 뭐냐, 가장 안 좋은 교육은
눈이 종합되는 거예요. 그때 EQ를 생성하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대 이런 데 고연전 연고 지날 때 100년 정도를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학생들과 함께 마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도 제가 편집했거든요. 완벽주의자가 1초 1초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짜증나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스토리도 만들어놓고 의상도 제가 하고 도형도 만들고 그 학생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낮게 움직임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뇌가 창의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소통에 이게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가 그러냐 보니까 학생들의 기본 테크닉을 알아야지 거기에 동작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는 또 음악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작품을 짜놓고 학생들의 곡을 다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숙대령도 봤고요. 그리고 고대 연대에다가 뭐 용인대, 그다음에 그 수원대, 오산대 학생들 다 같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EQ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습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예를 들면 아이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는데 얘가 막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우리도 많이 있죠. 그 트윈폴리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서울대 의대인가 뭐 이렇게 붙었는데 가수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주대 치대가 나왔는데 정확하잖아요. 전라도 쪽에 있는 거기가 치대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씨인가 하는 코미디언 개그맨으로 나왔었잖아요. 다시 이제 치과 원장입니다. 뭐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외국에서도 초청받아서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잘하시나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 치과 의사 안 해. 그리고 나 개그맨 할 거야. 이러면 보통은 아우 그거 너무 힘들어. 너는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니?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의 재능과 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개그맨을 하고 가수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높인 거죠. 뇌도 확장시키지만 삶의 폭도 넓히고 스스로의 삶의 벽을 부수고 부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멀어지고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멀어지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힘들단다. 그냥 여기를 가야지. 이러면 1레벨을 나왔는데 나라를 부수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러면 일을 할 정도로 9시 목소리 톤또 높아지네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니 공부 잘할 때는 왜 저래? 머리 나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정치인이 됐다거나 세상에 저 정치인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겠구만.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통탄할 일이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고 사람들의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고 그렇게 오간다면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면 경쟁도 높아지니까 거기서만 내 삶이 좋아진 것 같아, 나빠진 것 같아 이게 거의 오므란 개구리고 늪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쉬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수학여대다가는 느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엄마를 만난다는 확률은 1%다. 그러셨던 이유를 문득문득 깨달아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게 제가 숙대를 간 이유가요. 아쉬운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저는 연대를 갈수 있었거든요. 성적이요. 연대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고대 나와서 연대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숙대 나오셔서 이대는 절대 안 된다. 그때는 왜 그렇게, 요즘은 그게 다 깨졌지만,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숙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예전 지도를 따뜻한 옷을 입고 왔는데 무슨 남녀공학이냐, 여대를 가야지, 막 이래서 갔는데, 엄마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더 숙대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는 선배가 없다. 그리고 가르쳐 줄 스승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셨어요. 말이 안 되죠.
교수님이 계셔서 나의 패턴대로 너 배워 이러면 그러면 너는 개발이 안 된다. 힘들어도 너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창작이지. 이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창작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할 때도 매일 울고요. 배운 게안 나오니까 정말 맨땅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서관에 가서 색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의상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조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운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뮤직 세라피, 사운드 세라피 막 혼자 막 정말 많이 공부를 하러 다니고 음대 가서 수업도 듣고 미대 가서 수업도 듣고 심리학과에 가서 수업도 듣고 서울대 가서 수업도 듣고 경희대 가서도 듣고 숭실대 가서도 듣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정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도서관을 통해 정말 잠자는 시간 없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한 30분 정도 잠깐 눈 붙여도 이렇게 일상 생활의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된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나이도 떠나고 전공도 떠나고 내가 공부의 패턴도 떠나고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걸탁 잡고 당당하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죠.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걸 해야지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돼요. 그러면은 경쟁 상대가 이렇게 없으니까 저는 저 혼자는 힘들었죠. 매일 울면서 했죠. 스승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고 막 다른 학교 가고 막 그걸 짬뽕을 해가지고 제 거를 하나를 만들고 이게 에콜스 요가의 베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스스로와의 경쟁을 하고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걸 한다면 옆을 이렇게 봤을 때 경쟁자가 없어요. 옆을 이렇게 봐도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항상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패턴이 쫙 짜여져 있어요. 뭐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내가 깨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깰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논문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시면 저는 막 창의적인 방법으로 막 우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막 써내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에서 요가를 전 세계에서 처음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도 철학이나 종교 철학이나 철학과에서는 요가의 논문을 썼지만 체육교육이나 사회체육 쪽에서 쓴 적이 없어요. 무용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 벽을 두드릴 수 있는 힘을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삶에서 너무나 안정적인 부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그래도 이게 안정적이야, 그래도 이게 안정적이야 이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재능을 이렇게 지우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가 나를 몰아넣은 건 없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누구나 다 경쟁자가 없는 경쟁 상황으로 나와의 경쟁 상황으로 들어가면 갖고 계신 한켠의 잠재워놨던 능력이 확 꽃을 피면서 와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즐기고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위험성은 고려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뭐그 정도는. 그리고 제가 맨날 울고 막 공부했다고 맨날 울면서 아 실제로 울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서 정말 벽 앞에 서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벽을 부수면서 정말 손가락이 부서지고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의 상황을 매일 겪으면서 나아갔거든요. 창작하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체육교육에서 글쓰기 했잖아요. 책 써내고 방송 원고 쓰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벽을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벽을 부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경쟁할 시간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즐겁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중에서 아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고민한 게 있으셨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벽을 부수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정말 빛나는 재능이 더확 꽃이 피지 않을까. 방송 보면 그런 분들 워낙 많잖아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정말 와우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EQ와 IQ가 발달해서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미 카드 읽어드릴게요. 쭉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47절입니다. 수행생 드릴게요. 혀가 말리긴 하네요. 운전을 안 하고 운전을 많이 하고 잠못 자서 잘 읽어볼게요. 수행생 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전화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미세한 물질적 세계보다도 비물질적 세계가 더욱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비물질적 세계보다 소멸의 편이 더욱 고요하다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생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생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길로 잘 나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미세한 물질계에 속하는